패드 보상을 얻습니다. 최적화. 재생 포션, 유산을 보내줌. 곤충각세. 홀로그램 일체 사격 세기. 공생 바이러스. 공생 바이러스 너무 좋아. 사기 오리지. 도약 차가 소리 스택. 작은 보초기들아. 오한 도약 컴펠 드라이버. 오한이 낫겠지. 딱히 뭐 강화할 만한 것도 없다. 자가수리 홀로그램. 어둠 명중 소비가 낫겠다. 제기 넣고 바로 어둠 돌려도 되고. 배터리 충전. 22번 써도 16딜 24딜 택 돕지. 병불 얘네들이 이제 애완동물. 애완동물이 아니라 야생동물. 졸랐어. 이렇게 했어.
어떻게든 굳세게 살아가고 있네. 덱에 뭘좀 넣고 싶어도 뭐 쓸만한 카드가 있어야 넣지. 아니 또 딜카드 없어서 죽겠네. 9장을 봤는데 덱이 왜이 모양으로 나왔대? 답이 없다. 스파게티 불다. 스파게티 드시죠. 아, 계산 잘못했다. 집중을 못하는구나. 랑홀린 나갔습니다. 이걸 잡네. 하위모 다시 시작. 인지적 편향. 서열 아스트롤라베 땡긴다. 저는 못 막습니다. 해프틴.
잊지도 않은 축구화 생각이 자꾸 나네. 환상 축구 홀로그램 재균 얼굴 그랬나? 으둠 저글링하게 펜타그래프 아니 뭐 너 널 카드가 없냐? 아니 뭐 내가 디펙트를 DR 못이라서 그런가? 널 카드가 없네. 갓기 민첩 포션 번개 고체 최적화 일제 사격 늘 거 없나? 강화할 것도 없나? 편향 상점에서 뭐라도 나오겠지. 아씨 담배대다. 서시 치약 기념품 다 나오네. 아이 뭐 입맛에 맞게 쓰시라고 다 준비해 주셨네. 인공물 3종 세트 아이 드론 고구마 수
손상에 빠져버렸어. 또 가는 거 봐. 양심 어디 갔냐? 양심 레스. 평형들. 야, 좀, 나 좀, 아니, 쓰지 편향 좀 하자, 임마. 아, 똥땡이 새끼. 망했죠. 답이 없습니다. 아이 저 똥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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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띠 똥띠 똥띠. 체력을 그렇게 아껴 써왔는데 다 부질없는 짓이란 걸 알았을 때 뽀금이. 이 시국에 복금이라고 순화해서 씁시다. 쓰레기. 15 체력이면은 응? 함 뜰까? 자궁을 들어볼까? 팽이 모래시계? 왜 그딴 걸 주지? 나에게 도전하는 것인가? 제커. 킹갓 모음. 킹갓 모음은 나가 있어. 네가 낄 자리가 아니야. 담배평. 끼오. 자, 젠장. 마을로 내 게임.
생각해보니까 되게 어둠이 없어. 정말 안타깝다. 편향이다. 밀집 세트 줄 때, 아니 인공물 세트 줄 때 둘 다 먹었으면 어땠을까? 윤깃 깃털 짚고 담배나 펴새기가. 줄담배. 아이고, 흡연구역이 없네. 아, 이거 계약 사기 아닙니까? 섬탑에서 저한테 담배를 주고 모닥불을 안 줬어요. 사기입니다. 성급함 널만한데. 더블 규준. 펜타그래프 먹고 자시겠습니다. 맞았다. 플라잉 흡연자다. 아니 근데 다 붙어있는데도. 히히우물.
이것은 길빵이 아니다. 하늘빵이다. 살려주세요. 감정의 조각. 목금으로 체력수 맡기는 아이고 기억 디귿 기억님 꼬다구 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오버클럭 클럭클럭 슬래 담배 좀 피자. 수비 좀 치우고 여기서도 피고 참네 가면 나오는 거 봐. 의심 안 되는데 의심에 인공물 빠지면은 큰일 나는데 백년 퍼즐이란 감정의 조각 볼 수 있어서 좋네요. 물론 안 맞는다면 더 좋을 겁니다. 펜트 너무한 거 아니냐? 그치 같은 겐 빼. 망할 놈의 이벤트 도움이 안 돼.
진짜 도움 안 되는 놈이 나왔네. 양초로 감정의 조각 보는 거는 좋네요. 근데 인공물 편향 맨 마지막에 있는 거 봐. 실시간 떡락하는 일집. 잡긴 잡겠는데. 찢어버렸다. 유독성을 47층 유독성을 너무 부럽다. 이중시전 잡힐 거니까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다. 반복 강화하고 펜타그래프니까 홀로그램. 의심 정도는 그냥 감정의 조각 본다고 생각하고 쓰면은 괜찮을 것 같네. 펜타그래프 있다. 킹만 해. 감정의 조각 아주 좋아. 일정층 이후로 안 나오는 패치가 됐습니다. 내가 이걸 이시를 가져올 게 아니었나?
제귀를 가져왔었나? 아이, 그거 귀찮게 안 죽고, 아유, 좀 죽어, 임마. 카카는 별로 안 어렵겠지. 파워카드가 없으니까. 안 나오네. 아, 얘랑 언제 잡냐 이거. 잠깐만, 아, 언제 잡지 이거. 으둠을 남겨놨으면 빨리 잡긴 했을텐데. 후파 나왔을 때 깝치지 말고 집었어야 했나. 아니 근데 조금 빨리 잡겠다고 안정성 포기하는 것도 좀 말이 안 되는데. 근데 이렇게 개노들이면은 심장과 그 악담 무리를 잡을 수가 없잖아.
상방과 그 부하. 뭐야, 나 팽이 있네. 펜터도 있는데 조금씩 맞으면서 그냥 저거 감정의 조각이나 챙기는 게 낫지 않을까. 감정적인 로봇 휴먼 아시겠습니까? 휴먼 아이고, 지력도 7777이요. 찐보스한테 처참히 살해당할 예정. 아무리 생각해도 못 깰 것 같다. 아무리 생각해도 못 깰 것 같다. 프리즘 답이 없네. 진짜 답이 없네. 프리즘 승률이나 떨어뜨릴까? 창방에서 가지 타락 먹으면 깰 수 있어. 어딘가엔 그런 시드가 있겠지. 창방에서 가지랑 타락이랑 다 나온.
아, 내 편향. 아씨. 다음 걸린 리프트. 이렇게 판금 케이블 고대 포션 메아리 형상 메아리 파워 너는 메아리가 아니다. 이제부터 호알이다. 편향 메아리 싸그리 밑에 있네. 게임이 너무 역겹다. 작업다. 뭐 가져올 거 없지? 제규이 언제 나올까? 와, 이거 살 떨리네. 잠깐만. 홀로그램 나올 거니까
해서 200대를 넣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홀로그램이랑, 아, 이게 이중시전 두번 쓰면 방어도 얼마야? 75 막을 수 있네. 막았어. 이제 뭐 써야 되지? 저거 발현시키려면은 바지직을 올려놔야 되겠지? 세상에, 이걸 이기네. 이렇게 이겼지. 와, 진짜 공생 바이러스 개사기다, 진짜. 열쇠 먹을 때 데이터 디스크였지? 모든 디펙트 유물 다 나오는 시드네. 보스 유물 빼고. 가면이었구만. 데이터 디스크는 어디서 봤지? 전판이었나? 느브리만 333 얻은 거지. 심장을 돈으로 만들었다. 띠. 이겼어. 드디어 똥팩트 드디어 이겼어.